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의 흐름을 따 센서 시티입니다. 우크라이나 긴급 속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과 폴란드가 각각 우크라이나에 이전보다 강력한 탱크를 지원하는 쪽으로 돌아서면서 서방 무기 지원의 화력을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이런 행보는 전쟁이 발발한 지 1년을 앞두기까지 장기화하는 것은 결국 러시아에게 유리한 형국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 내린 결정인데요. 안드레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독일의 주력 전차인 레오파드 전차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총 14대를 지원할 예정이죠. 독일도 이에 대해 폴란드의 전차 지원 계획을 막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레오파드 2 전차가 우크라이나에 공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다른 유럽 국가들도 레오파드 2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공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에는 영국이 챌린저 2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보내겠다고 합니다. 챌린저 2는 초벤 복합 장갑이 도입되어 장갑 방어력을 더욱 강화한 모습이고요. 핵, 생물, 화학 병기에 대한 방어 시스템도 갖추고 있습니다. 주무장은 120mm L30 라이플 탱크포 한 문이고 부무장으로 7.62mm 기관총 두 정과 5연발 발연탄 발사기 두 개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우크라이나에 기갑 장비를 보내는데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프랑스는 경전차 AMX 시발시를 우크라이나에 보내기로 했고 독일은 마더 장갑차, 미국은 M2 브래들리 장갑차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크라이나의 탈환 공세가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각국들이 최신식 장비들과 이때까지 주지 않았던 기갑 장비들을 공유하기 시작하면서 우크라이나군의 화력 보충이 더 강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분명 전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